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작년도 이맘때쯤에 많은 분들께서 되게 재밌게 봤다, 그리고 도움 많이 받았다라는 컨텐츠가 있죠. 바로 만점자 인터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와 법, 만점 받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만점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몇 명이 만점을 받았는지 조사는 못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62명인가 63명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등급 받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또다시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만점자 인터뷰. 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저 멀리 끼룩끼룩 갈매기 많이 다니나? 아, 갈매기가 많이 다니는 어딜까요? 인천? 아니에요. 인천이라 했으면 내가 저 멀리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저 멀리 부산에서, 작년에도 부산에서 한 분이 오셨었는데, 아, 이번에도 부산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 한번 부산에서 오신 아리따운 수험생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죠. 아, 어색해. 내가 어색하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22살 김세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표정이 막 약간 굳었어. 아까 눈사부터 하려고 카메라가 저 무기같이 보이지, 그치? 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돼. 그냥 무채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간단하게 부산에서 온 22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뭐 N수생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정치와 법은 그러면 맨 처음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정치와 법은 중간에 바꿨었거든요. 아, 다른 과목을 했다. 아, 이과였다가? 네, 이과였다 바꿔서. 아.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 네. 아, 원래 고3 때까지는 이과였다가? 네. 재수할 때도 이과였다가? 중간에 바꿨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딱, 아, 올해는 문과로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약간, 하다가 중간에 약간 조금씩 이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바꾼 거라가지고 과탐하다가 사탐도 한번 해볼까? 조금씩 해보다가 괜찮은데. 그러면 정치와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그러면 언제지? 본격적인 건 올해. 아, 올해 그냥?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정치와 법은 고인물들이 많다라는 그런 좀 뭐랄까 속설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이 결국은 고득점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 네. 근데 정치와 법은 그냥 올해 처음 해서 네. 만점을 받았다 이거잖아.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인물들만 만점 받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어. 그치? 네. 네, 좋아요. 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인스타 DM으로 만점 받았다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제 만점자 인터뷰 해볼래 했더니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좋아요 딱 이랬잖아. 그치? 너무 고맙더라고. 그치? 어쨌든 그때 응하게 된 계기 어떤 느낌이었나요? 진짜 솔직하게 그 첫 번째 이유는 선생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뵙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좋아요가 나왔고 그리고 그 뭐 두 번째로 또 말하자면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치화법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도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다. 참고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뭐 저도 좀 홍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진짜로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히 만점자나 또 1등급 받았던 분들은, 그러니까 6평이나 9평에 1등급 만점은 꽤 있거든. 그런데 이제 수능날 미끄러지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날까지 만점이 나왔다, 이거는
뭔가 뭐 내용상의 어떤 디테일이랄지 아니면 어떤 마인드랄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 네. 그래서 그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마인드로 내가 끝까지 갔다. 네. 이거 좀 공유하고 싶었거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죠.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캠프 강의 어떤 면이 좋았나요? 뭐가 좋았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네. 진짜 모든 과목에서 개념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죠. 개념이 네. 짱이지. 이게 탄탄해야지 그 위에 새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이제 용택쌤 강의는 개념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세요. 일단 그게 너무 좋았고요. 개념이 너무 꼼꼼하면 지루할 수 있는데 지루하던걸? 아니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사례를 정말 많이 들어주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그 사례를 많이 들어주셔서 되게 기억도 오래 남고. 되게 기억나는 사례가 있나요? 그건 없어요.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근데 소소하게. 딱 소소하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네. 그 문제를 봤을 때 그 개념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례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도 그거에 관련된 사례가 생각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음성 지원인데 어? 문제 풀었어. 나 이 사례 어디서 봤는데 아 맞아 김현태 음성 지원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좀 그런 거야? 네 맞아요. 문제 풀 때마다 심지어 수능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 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번 수능 문제의 선택지가 되게 길었잖아. 근데 9편 끝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 파이널 때 연습 많이 시키겠다 하고 매력적 오답 많이 붙인다 연습을 시키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네.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야. 여기 낚이지 말라고 내 말이 들렸대.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저희 잠깐 자랑이었습니다. 자, 또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네. 그래서 뭐 이해가 잘 됐다. 네. 그러면 문제 풀 때도 뭐 사례 들자 보니까 재미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추구하는 강의의 스타일이 뭐 수능 시험은 분명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암기를 했어도 하루 이틀 정도면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고 휘발돼 버리는 지식이 네. 될 수 있고 어떻게 암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 물론 영원하진 않지만 근데 내가 추구하는 거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그리고 복습할 때도 금방 복습이 될 수 있도록 무작정 암기하고 이런 거. 난 어렸을 때 막 무작정 암기 너무너무 싫었거든. 막 연습장에 가서 막 너무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제가 그 학창시절이나 이런 생각할 때 와, 이 선생님 수업은 되게 재밌다. 되게 듣고 싶다. 어떤 분은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이제 일 안 하고 이득 쪽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좀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뭐 민망하니까 제 홍보와 비슷한 얘기 김용택 강의가 좋았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되게 묵직해 보이는 과목이잖아 정체법 네. 그리고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은 근데 저와 함께 하면은 그렇지 않다 되게 쉬운 과목이다 쉬운 녀석이었구나 너가 어려운 녀석이 아니었구나 다만 양이 좀 많은데 그 많은 양을 좀 더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머리에다가 저장한다. 뭐 제 취지가 그런데 충분히 공감되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만점자들이 어떻게 1년간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꾸려갔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단 개념 공부 있잖아. 정체화법 개념 공부 시작은 언제네? 공부 시작 아마 한 3월쯤에 된 것 같아요. 겨울도 아니고 3월도 좀 늦게 시작했네? 네. 3월쯤에 했는데 근데 전에 조금씩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아예 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념 공부를 네. 했는지 조금은 디테일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일단은 개념 수업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탐구 과목은 노트 정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일단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듣고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할 때 노트 정리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에 일어나면 어제 정리했던 개념을 머리로 쭉 복기를 시키거든요. 그러고 다시 노트를 펼쳐요.
그랬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못했던 개념이 있었다? 그걸 가볍게 확인해주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공부해주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딱 깎고요. 그리고 또 워낙 정치화법이 개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앞에 거를 까먹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줬어요. 근데 복습은 또 너무 무겁게 하면 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그렇게 먼저 가볍게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이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꾸준히 해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념 공부를 다질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소하고 막 그런 개념을 너무 열심히 하기보다는 큰 틀을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렸을 때 이 구조가 딱 잡히도록 그 단원별 구조와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뼈대가 닦이도록 개념 공부를 해줬어요. 오케이. 세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칠판에 이제 필감해서 하고 싶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 개념 수업을 들었어. 근데 그 수업을 사실은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뭐래냐면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떻게 필기를 자기가 했는지 정말 글씨도 예쁘고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든 거예요. 저는 필기 노트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네. 이걸 원한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기 노트 예쁘게 책자 만들어가지고 되게 잘 만들어서 수험생들한테 제공을 하거든. 네. 근데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남이 써놓은 거 있지. 그걸 내가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이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 얼마나 애착이가? 정말 애착이가니까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또 그날 수업 들은 거를 정리했다, 노트 정리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다시 한번 또 보고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일단 되게 보니까 복습을 되게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들어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지금 복습을 했다. 네. 근데 주기적으로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하냐? 그럼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그냥 문제 막 풀까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복습 방법이 있을 텐데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예를 들어 5단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럼 1, 2단원 것 좀 까먹었을 수 있잖아. 그러면 1, 2단원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다 보겠다가 아니라 일단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다. 그 정도만으로도 리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되니까. 네. 애초에 처음에 1, 2단원 공부할 때 잘 해놨으니 네. 나중에 가서 가볍게만 읽어봐도 리마인드가 잘 됐다. 네. 이런 얘기. 세 번째 얘기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가 그 뼈대를 다. 네.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디테일하게 수능이 나와요. 디테일함을 갖춰야 돼. 근데 디테일함을 처음부터 갖추는 게 쉬워? 어려워요. 매우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도 너무 많은 디테일함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예, 지금 막 필기하고 싶은데 예, 얘기를 좀 정갈하게 하자면 일단은 뼈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살을 붙여야 된다는 거지. 네. 그지? 네. 정치화법 수능시험장에서 수능시험 문제가 매우 자세히 나오니까 그 자세한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벽해지자 이러기에는 되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한 번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네. 제 취지가 사실은 제 거 개념 교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사실은 수능에 나올 게 다 있거든. 다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랄까 좀 심플해 보이는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많아 보이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그쵸,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쵸. 거기다가 이제 문제풀이반 선통법이랄지 그다음에 모주모의고사랄지 이런 게 가면서 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개념에.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풀이반 가면서 좀 강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디테일함을 좀 더 채워간다.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공부비법. 제 얘기는 편집해서 빼도 되는데 이 친구 비법 정리해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나만의 필기 노트, 그 다음에 앞에 부분 까먹었던 내용을 복습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뼈대를 잘 세우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또 던져볼 게 문제풀이 있잖아요. 네. 문제풀이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지. 문제풀이는 솔직히 답이 하나만 너무 보이는 게 많은 문제가 많아서
그것만 찍고 넘어가면 사실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지가 있다면 저는 그냥 그 선지 하나하나를 OX로 판별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 중에 그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그 선지 중에 헷갈리는 선지가 있었다? 그럼 그건 따로 노트에 또 정리를 해줬고요. 문제 중에서도 틀린 문제만 따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풀면서 헷갈렸다 혹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문제도 전부 다 따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다시 풀 때 쉽게 맞췄던 문제는 다시 풀지 않기 위해서 시간 효율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따로 모아서 한 번 더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었어요. 아, 되게 좋은 자세.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진짜 칠판 필기하고 싶다. 동그라미 X 세모 선지 세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X 있죠, X 틀린 거. 네. 잘 모르는 거. 예를 들어 내가 틀렸다 또는 잘 모르는 거다. 이건 복습이 잘 되지. 근데 세모인데 이게 정답과 관련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세모가 뭐냐면 되게 애매한 거.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데.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들. 아, 말이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알아서 잘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보면은 제시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지가 있잖아요. 제시문 중에 특정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선택지의 특정한 선택지. 그 문제를 맞췄더라도 애매한 게 있으면 반드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과정은 네. 요즘 파이널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물론 모의고사 연습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 내 것도 그쵸. 하고 뭐 다른 것들도 했을 텐데 네. 근데 그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했는지 뭐 아니면 파이널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모의고사는 물론 많이 풀었으니까 모의고사부터 말하자면 모의고사는 이제 정치와 법은 시간 어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조건 시간 내에 풀고 빠르게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려고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내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그렇게 빨리 풀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를 다 못 보고 넘어가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점 다 끝나고 나서 약간 제대로 못 봤던 문제 같은 경우 선지 같은 거를 다시 봐서 아까 그 문제 풀이 할 때처럼 따로 또 정리하면서 공부를 따로 또 해줬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모아놨던 기출문제 아니면 ABS 이런 것들 틀린 것들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 개념 한 번 녹습을 해줬죠. 이제 뼈대를 다시 복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의고사 연습에 이제 파이널 이게 너무 먼 얘기긴 한데 네. 요즘 파이널 과정쯤에 가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연습만 드립다는 경우가 많아.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면 좋은 성적이 나올까봐. 근데 지금 뭐냐면 끝까지 디테일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약점이었던 부분을 끝까지 보완한 거야. 내가 기출 문제나 EBS 문제를 풀었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던 문제들 다 그 녀석들은 다시 한번 복기하고 수능시험장에 갔다. 또 개념서와 관련해서도 역시 나의 약점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험장에 갔다라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중에 파이널 과정에 가서도 모의고사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 연습만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틀렸던 거, 내가 잘 몰랐던 거 분명히 틀려가지고 보완을 했어.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똑같은 걸 또 틀리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파이널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 말이 맞나요? 네. 아, 좋아요. 그래.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력이 꽉 차 있어. 근데 성적은 그거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 시험장 시험장에서의 마인드 컨트롤은 좀 어땠나? 저는 일단 좀 멘탈이 약한 편이거든요. 약간 그 긴장감에 놓인 상황을 좀 못 견뎌 해가지고
시험에서 본 실력을 못 내는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진짜 많았지.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문제는 남겨놨어요. 이런 문제를 풀다가도. 아, 시험장에서? 네, 시험장에서. 왜냐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연속해서 풀면은 이게 멘탈이 나가기가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지 않았다? 네. 이렇게 딱 보고, 얘는 너무 복잡하다. 이러면은 넘어가고, 그냥 쉬운 애들부터 풀어서 이제 멘탈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애들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려운 유형이나 주제가 딱 정해져 있거든. 선거 문제 일단 정치화법에서 선거 문제는 맨 먼저 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네.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상속이나 가족법 관련 문제 역시 그거 시간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실수한다고. 네. 그 다음에 정부 형태와 관련돼서 T년도 T 플러스 1년도 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지. 네. 그 다음에 불법 행위 문제도 등장인물이 뭐 최소 7, 8명 나오니까 맞아요. 역시 좀 그렇지. 한 4, 5 문제 정도는 이거는 누가 풀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풀려고 하지 말라. 그게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먼저 풀려고 하지 말고 언제 풀어라? 그 녀석들은 16, 17, 18, 19, 20번 문제인 거야.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딱 그 얘기를 지금 네. 한 거군요. 혹시 내 얘기를 참고한 건가요? 참고했어요. 아 진짜 좋아요. 역시 기본이 금융책 수업을 잘 들었어야 돼. 내가 알아내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민망해라. 아유 민망해라. 자. 자 그러면은 멀리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약간의 교통비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딱 나 김용택 만났다. 네. 김용택이 용돈 주더라. 네. 교통비에다가 장학금을 주더라. 네. 그래서 뭐 스벅하고 저녁 정도는 쏠 수 있게. 아. 얼마 안 돼. 아무튼 아, 그 정도야. 아, 장학금 수여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러운 사람들 진짜 많을 거야. 부러우면 열심히 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이 장면이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 자리 꼭 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택이었고요. 저는 김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송파구에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셔볼까요? 자, 이창준 학생입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정치화법 과목에서 만점을 받게 된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만점자 인터뷰 이제 해볼래?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만점자 인터뷰 안 하려고 하거든. 특히 현장에서 같이 수업 들었던 애들 있잖아. 이제 그런 애들은 아니 선생님 맨날 봤는데 뭘 뽑아. 뭐 이제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점자 인터뷰를 응하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형광 수강생이 아니라 인강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을 굉장히 뵙고 싶은 이 팬심도 첫 번째로는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어려웠죠. 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비법 공유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원래 제목은 네. 좀 거창해야 돼. 아, 그래요? 비법을 공유해 보겠다. 네, 아,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좀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죠, 당연히. 요만큼은 있어.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제공한 컨텐츠나 강의를 가지고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
정말 기뻐. 두 번째로 기쁘다고. 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뭔가 잘 됐을 때 이럴 때가 제일 기쁘겠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수험생들이 선생님 때문에 뭔가 잘 됐어요.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이제 수시로 들리거든. 졸업했던 친구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 들고 최근에는 이제 나 때문에 이 법과 법이나 정치적으로 진로를 정했다가 최근에 행정고시 최종합격 했다고 또 얼마 전에 연락 왔던 친구가 있어. 그런 친구들 보면 막 갑자기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응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내 얘기만 하고 있네? 아무튼 다른 수험생들한테도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보고자 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약간의 내 홍보? 네. 김용택의 강의는 뭐가 어떻게 좋았는가?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전체적인 인상 느낌? 뭐 이렇게? 사실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정치화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이미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미지잖아요. 학생들한테도 있어서 이제 정치화법 이거는 어려운 과목 아닌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되게 그 개념이랑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그런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를 이제 너무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해하는데 정말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해. 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무작정 암기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해를 통해 암기하자 이런 네. 건데 그거에 이제 인상 깊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수험 생활이 되게 어떻게 보면 고된 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게 되게 약간 한편에 약간 썰 같은 거를 듣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수업이 수업보다는 되게 좀 친근하게 다가와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저는 이제 되게 부담 없이 되게 공부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썰을 잘 안 푼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다고 나는 좀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되게 재밌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본적으로 제 수업의 철학 중에 하나는 수업 내용과 정 관련이 아예 없는 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용납을 못해. 아, 네. 나 무조건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과 관련 지어서 거기에 관한 사례를 얘기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약간의 쉼을 갖고 또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힐링 타임이었다 다른 공부하다가 힘들 때 정치화법을 들었다. 아니, 근데 선생님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가르치는 거 아니야? 맨날 재밌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럴 텐데 어때? 내용상으로도 꼼꼼했어요? 아, 정말 약간 이 선생님 또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엽 김용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지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꼼꼼한 그런 강의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없이 정말 재밌게 알차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엽 김용택이라는 별명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는 디테일함 작년이나 올해 정법은 디테일이 있어야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디테일함을 키워가자 이런 취지였는데 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같이 연마했던 분들이 좀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아요. 일단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개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개념 강의 시작을 언제 있었나요? 저는 사실 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6월 모의고사 볼 때쯤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작을 했는데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짱! 대박인데? 그럼 어떻게 했나요? 일단 사실 처음에 작년에 공부를 조금 해놓은 베이스는 완전 있었는데 완전 처음 6월 평가원 때부터 완전 처음 시작은 아니었구나.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잠깐 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서 작년에 공부했던 베이스가 있으니까 사실 수능을 정치화법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과목들도 이제 워낙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개념 강의를 다 듣는 거는 조금은 이게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의 기본 개념 교재로 공부를 이제 복습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제 책에 모든 내용이 써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또 이제 작년에 공부했기 때문에 까먹은 내용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모르거나 헷갈렸던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 강의를 다시 보면서 이제 필기를 쭉 해놓고 개념 교재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보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개념 강의를 이제 전부 다 수강한 건 아니니까 저 스스로도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 또 다음 커리큘럼인 선통법하고 이제 단원별 모주모의고사를 통해서 메꿔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개념 강의를 발췌해서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념 완성반 강좌입니다. 개념 완성반 강좌에 뭐 저를 비롯해서 사회탐구 과목 선생님들 전부 다 개념 완성반 강좌에서 사실은 모든 걸 다 녹여놔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반 강좌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완강을 하시는 게 좋아. 오케이? 근데 기존에 한번 그래도 충실히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그러면 뭐 발췌를 해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꼭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네. 이제 문제풀이반 얘기를 먼저 꺼냈어. 이제 선통법 네. 특강이나 그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나 모래주머니 모의고사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테일함을 잡기 위해서.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꼼꼼해야 되는 수능이니까. 네. 근데 느낌이 어땠어요? 특히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네. 우주모의고사나 네. 정답이 하나가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선택지도 막 7, 8개, 9개, 10개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년에 했었던 것도 있고 개념 공부를 이제 조금 충실하게 복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 성적도 뭐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봤는데 이제 비가 내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험지에서. 네. 제 것 이제 올해 커리큘럼상으로는 네. 단원별 모의고사를 네.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모주 모의고사 시즌 1.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모주 모의고사를 이제 모주 모의고사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놨거든. 어쨌든 네. 그 모주 모의고사라는 게 결국은 정답이 두 개 이상인 다지선다형 모의고사인데 네.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 네. 뭐 6월 평가원이든 뭐 9월 평가원이든 만점 받았던 아이들도 반타작하기가 절반 이상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실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지선다 다섯 개의 선지가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요행수로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 요행수로 문제를 맞추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약점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보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파이널 있죠, 파이널. 네, 파이널에는 있어요. 어떻게 했나요? 전적으로 선생님 강의에만 의존했나요?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랬나요? 사실 일단 선생님 커리큘럼을 이제 쭉 따라왔으니까 선생님 커리큘럼을 이제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원에서 또 이제 따로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서 네, 그렇게 두 개를 조금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쯤 가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위주로 좀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습이죠. 복습은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나 이제 아니면 헷갈렸던 부분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노트에다가 다 적어놨었어요. 이제 단원별로 딱딱 나눠서 이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노트. 그러니까 나만의 필기 노트. 네 맞습니다. 나만의 약점 체크 노트 뭐 이런 거. 네네.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쭉 만들어 놓고 이제 일자별로 나눠가지고 뭐 오늘은 뭐 2단원 복습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개념 교재와 그 이제
지금까지 복습 이렇게 써놨던 노트들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그날 복습하고 이제 다음 날에는 다음 단원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복습은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널 시즌 되면은 다들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요. 이제 뭐 굉장히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이제 보통 이제 한 25분 정도 딱 조금 시간 타이트하게 잡고 아 30분이 아니라 네, 25분? 네. 네 그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저는 이제 성지 하나하나를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손가락 걸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시험장에서 그거를 제가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지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린 문제는 당연히 틀린 대로 복습을 하고 맞은 문제라도 혹시 모르는 선지가 있었다 하면은 이제 따로 모의고사 보면서 체크해놓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 노트에 이렇게 다시 적어놓고 하는 식으로 이제 파이널 기간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두 가지였네요. 네. 자 파이널 기간 동안에 내가 충분히 개념 공부를 했더라도 내가 아직도 모르는 개념, 네. 아직도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따로 노트를 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꾸준히 복습해갖고 내 걸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하면서 정말 꼼꼼함을 추구했다 이거죠. 네. 물론 30분의 시간을 두고 풀긴 했지만 모의고사. 네. 그렇지만 수능 시험 때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25분 정도 시간을 두고 풀고. 네. 그 다음에 답을 고를 때도 이 뭐 손가락 걸기 이런 거 하지 않고. 네. 어떻게든 정확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좀 하나만 좀 강조드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있죠. 문제 풀이 할 때 빠르게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세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되어야 실전 수능에서 빨라집니다. 연습할 때 수능 보기 전까지는 정확성을 기해야 돼. 수능 시험장 가야 그러면 수능 시험장 가면 당연히 정확하면 빨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좀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풀려고 연습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풀려고 하더라도 빨리 풀리지 않은 수능 시험은 정확해야만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거 꼭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네. 수능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이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거든. 네, 맞습니다. 수능날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했나?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수능 당일날 그 모의고사에서 오는 긴장감이 있겠죠? 그거는 사실 이제 저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준비를 할 때 되게 이제 항상 진짜 실전처럼 마킹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었고요. 마인드 컨트롤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수험 이제 정치화법 이제 공부를 하면서 쭉 준비했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준비했던 기간에서 제가 꼼꼼함을 조금 많이 추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 들어가서도 별로 떨리지가 않았던 게 진짜 나는 이제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냥 약간 올 테면 와봐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실제로 이제 딱 시험지 받아서 문제 푸는데도 당연히 모르는 개념이나 선지 같은 거는 없었고 심지어는 이제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어떤 부분에서 변별 포인트를 주려는 건지도 여기서 나를 낚으려고 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시험장에서 딱 그 파이널 때 그런 거 연습 많이 했는데 내가 아 네 그래서 딱 그게 느껴지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시험 보면서 되게 자신감이 쳤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눈치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잘 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이거네요.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디테일하게 네. 모든 걸 문제화 되었던 문제 풀어봤던 문제에서 나왔던 모든 걸 내가 다 흡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이씨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 자신감이 무기가 자신감이란 무기가 있으니까 실전 시험장 가서도 뭐 겁먹지 않고 풀었다 이거잖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쫄지 않는 거예요. 보통의 모의고사 볼 때하고 수능 시험 볼 때는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긴장감이 별로 없어. 보통 시험 때. 근데 수능 날 가면 정말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지거든. 네. 자, 조금이라도 잘 모르는 게 나오면은 어머나 어떡하지? 시험이 되게 어려운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낮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애초에 연습을 정말 빡세게 해놨으니까 제가 그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모래 주머니 효과입니다. 네. 네. 모래 주머니를 차고 열심히 다리에다가 모래 주머니 차고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봐. 처음엔 얼마나 힘들어. 네. 하지만 진짜 뛰어야 하는 날 모래 주머니를 딱 해체하고 딱 뛰면 얼마나 가뿐해. 자신감도 넘치고 이제 그 효과를 봤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정말 톡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는 없고 이 정도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 하는 절차. 아, 네. 뭐냐? 장학금 수여식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봉투가 여기에 참 잘했어요 써있는 봉투를 내가 구했었는데 오늘은 못 구했네. 어쨌든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와 커리큘럼을 쭉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니까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되진 않아. 가서 친구들이랑 삼겹살 사 먹을 정도의 돈이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똑같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내년에 여러분들도 신청해서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뭐 제 얼굴 살짝 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만점 비법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드릴 테니까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딱 보여줘야지.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점자 인터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마치도록 하죠. 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